경력직으로 입사한 분이 있습니다. 연차와 직급이 저랑 같은데요. 어쩌다가 그 사람의 연봉을 알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업무 능력은 제가 훨씬 뛰어난데 연봉은 그가 훨씬 높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배가 아프고 열받습니다. 일도 하기 싫고요. 어차피 일해도 저 사람보다 못 받는데. 이런 감정을 회사에 말하고 당당히 연봉 인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본인이 더 뛰어나다는 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 일단 연봉을 어떻게 알았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저는. 그렇죠. 사실 연봉을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없게 돼 있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예. 물론 할 수 없는데 또 알다 하죠. 알다 보면 서로 다 아시잖아요. 사교상에는 안 되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아시는 것도 맞고.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회사에 더 많은 기여를 해왔던 사람인데 연봉이 더 낮더라. 이럴 땐 자신 있게 연봉 인상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데 이분도 사실 일단 자신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그냥 바로 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왜죠? 저 사람이 뭐 나보다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건 못 받건 간에 그리고 보상 수준이 나랑 차이가 어떻게 나든 간에 따른다고. 저 사람은 저 사람. 그러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아, 비교하지 말라 이 얘기를 예, 하시는 예. 거군요. 불필요한 비교라고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불필요한 고민 속에 빠져 있어서 비생산적인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를 저는 회사가 객관적으로 업무에 대한 수행 성과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더 퍼포먼스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고 여기 써놨으니까 예. 좀 이상해요 저는 볼수록. 예. 그렇군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객관적으로 성과가 훨씬 더 높고 우리가 핵심 인재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상을 저보상을 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럼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아 이거는 또 그런 제도적인 네.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바라보자면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여기에 선발은 실패한 거예요. 네? 이 회사의 선발은 아. 이 회사의 어떤 제도건 아니면 뭐 그 인사의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사람을 영입하는 어떤 개념 이 자체로 따졌을 때 만약에 회사의, 모든 걸 다 가정했을 예, 경우에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이 회사의 인사는 실패한 인사 하나예요. 예. 그렇군요. 예. 인사 제도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돈이라는 게 직장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는 거리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물론 약간 왜 한 번쯤은 다른 분도 네.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해서 오신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몸값을 올리셨든 그렇죠. 뭐 슬라이딩을 해서 오셨든 슬라이딩은 뭐예요? 아, 슬라이딩이라고 하면 이제 내 연봉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간다라는 개념인데 아 똑같은 네 그냥 연봉으로? 비슷하게 슬라이딩해서 간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가셨든 어쨌든 그분은 그 연봉을 협상을 해서 받아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직장 와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내가 이 직장을 떠나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한 번쯤 트라이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만큼 내가 이 회사를 너무 사랑하는데 좀 억울해하면 넋두리로 그냥 끝날 일이지. 그렇지. 네, 넋두리로 끝나셔야 될 일이지. 그거 갖고 뭐 무조건 안 올려주면 나갈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약간 땡깡? 아, 약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땡깡. 네. 혹시 뭐 트라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봉 인상에 대해서. 아, 그 제가 그렇게 한 케이스는 그 손모시고 50만 원 케이스밖에 못 들어와서 올라가지고 네, 50만 원 케이스 말고 댓글이 더 웃겨. 댓글이 저건 흉내도 못 내겠다는 네. 댓글이 너무 웃긴 거야. 따라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거는 참아 못하겠다. 아, 사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50만 원은 흉내도 못 내겠다는 생각이 저는 근데 한 적 있어요. 오, 연봉 인상을 요구를 하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랑 비교해서 저 사람 저보다 더 많이 받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정도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 객관적인 근거를 이렇게 대신 네, 네.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왔나요? 네. 오. 흉내 못 내는 사람 또 생겼네. 그 답이 있네요 그냥. 정답은 아, 근데, 이렇게. 근데 예. 비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랑 비교해서 제가 저 사람보다 난데 저는 왜 이 돈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 저보다 높아야 돼 이렇게 안 하고 대신에 저는
물론 그게 가능한 회사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한 회사였는데 대신 분명하게 저는 이 정도를 받아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이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누구랑 비교해서 요구하지 말고 본인이 더 높게 받고 싶으면 본인의 가치를 어필해서 이제 따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직장인 사춘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서 고민 상담까지 마쳐봤는데요. 참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여기 계신 세 분도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을 거듭하고 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직장인 사춘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씩 전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기만 견디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이 있고 6년이 있고 또 9년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게 아까 과장님 12년 얘기하셨는데 뭐 15년이 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 자리 내에서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또 그때는 또 다른 방황을 하게 될 거고 그렇거든요. 만약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을 때 이 원인이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어떠한 환경 때문이라면 자기하고 맞는 환경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떠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나랑 맞는 곳이 있으면 그런 사춘기는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극복도 금방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좀 나를 위주로 내가 정말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딘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시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자체 또는 내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일련의 탐험과 발견의 반복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로와 다른 방법으로 그 탐험과 발견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 다만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험과 발견이라는 과정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그런 사춘기를 느꼈다 힘들다라고 만약 직장인이시면 그냥 당장 소소한 것부터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하던 거 말고 네네. 주말에 다른 데도 가보시고 내가 과거에 뭐 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네. 생뚱맞게 좀 떠오르는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소소한 취미거리도 좀 만드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것 좀 하시다가 만약에 그래도 극복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조직 내에서 또 환경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하다못해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해주십시오 해서 뭐 전환 배치나 순환 보직 순환 같은 것도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시고 이제 직장을 들어오고 싶은데 이런 걸 정보로 보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그 조직 문화나 직무라든가 특히 내가 이왕이면 좀 맞는 거를 해야 좀 덜 후회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런 걸 좀 선배님들이나 이런 방송 보면서도 아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아 난 이게 맞겠다 좀 간접 경험 해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통회사 영업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남자 직장인입니다. 신입 시절 열정에 차있던 그때에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차장님이 있습니다. 현재 부장님이 되셨죠. 저도 많이 배웠고 정말 좋은 분이시기에 살뜰히 모셨습니다. 부장님도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고 아끼십니다. 저를 따로 불러 점심때 비싼 음식도 사주시고 술도 저녁에 좋은 곳에 들어가서 따로 사주시고 여행을 다녀오면 다른 팀원들에게 초콜릿 하나씩 돌려도 저한테는 화장품, 손수건, 옷 같은 걸 사주십니다. 문제는 회사 사람들이 근데 질투를 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부장님이 잘 봐준 덕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챙기는 건데 이렇게 되니 부장님과 계속 잘 지내는 것이 저에게 더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저는 부장님과의 거리를 좀 더 넓혀야 할까요? 와, 굉장히 첫 사연부터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하필 굳이 이 사람한테만 혹시 뭐 다른 감정 아, 네. 상사분이 남자분이에요. 아,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정말요. 그 네. 상사분이 남자분이시죠? 그런 것 같고 그런 이제 것 지금 네. 사연에 동성이라고 생각합시다. 아 예. 동성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동성이라고 하면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질 네. 것 같아서 동성이라고. 동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고. 근데 일단 뭐 순수한 마음으로 챙기는 건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그렇다고 하기에도 아, 편애하는 상사인데요 사실. 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순수한 관계라고 보기 규정짓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안에서 얼마나 지금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럼요. 네. 어떻게 뭐, 해야 될까요? 저는 별로 눈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뭐 내가 일을 그게 편의를 봐주거나 실질적으로 편파적인 것 때문에 성과가 잘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일을 잘하는 스타일인 거면 어쨌든 내가 이 부장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항목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잘하고 있다면 그냥 주변 사람들의 질투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상황을 즐기는 게 전 네. 반대입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왜 반대일까요? 왜냐하면 아까 규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리더는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과 피플 매니징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피플 매니징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그 상사님의 문제인 거고 고민자 입장에서는 상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부장님이 저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됐으니 다른 분들을 더 신경 써주세요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조직에 있으면 사실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런 케이스를 주변에서 봤던 케이스로서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게 업무적으로 거리를 둔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업무적으로는 할 건 본인이 지키되 굳이 팀장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단기간이라도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뭐 보셨다고 하셨는데 대충만이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얘기하기 참 민감한 게 네, 현재 같이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이 그 얘기를 고민을 했고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편애하는 게 보인다라고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그 사람에게도 했고 그러니까 본인도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리를 결론적으로 좀 조금은 두셨죠. 이제 업무적인 거리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사적인 부분으로 너무 친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셨는데 먹혔어요. 그게 효과가 있으셨고요. 아 그래요? 어떤 네. 효과가 있었다는 건가요? 뭐 시간이 지나면 네. 이게 본인이 업무적으로 아까 규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을 잘하면 그거를 평가를 장기적으로는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본인이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이 생길지라도 장기적으로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고 본인이 일을 잘한다라는 그걸 증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아 주변 사람들에게 네. 효과가 있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사랑 그 사람의 관계 말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주변 사람과 저와의 관계였잖아요. 그 부분에서 본인이 그럼 일적인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좋은 결과를 보였더니 다른 사람의 오해가 식혀졌다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네. 아,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굳이 이 사람이랑 멀어져야 된다? 아, 그래도 또 좀 내가 또 어떻게 이 안에서 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겉으로만 봤을 때 얘기를 저도 이제 사실 비슷한 케이스는 몇 건 보긴 봤는데 굳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멀어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지금 상충 문제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바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질투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질투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만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부장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봤던 개인적인 솔루션은 그분은 어떻게 하셨었냐면 부장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부장님 저 근데 서로 동성이건 이성이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 합이 맞는 코드가 맞는 사람들 좋아하게 되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래서 아끼는 후배가 있기 마련이고 얘기하다가 네. 근데 부장님 저희 그 저기 과장님하고 대리님이 중간에서 야 너 부장님이 너무 뭐 총애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그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런데 애로가 약간 있습니다 사실 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뭐 어떻게 할까 부장님이 그렇다고 얘를 싫어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갑자기 어색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일을 냉철하게 평가를 해달라 거기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네 일 그렇게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한 몇 달 동안 딱 그 단기간이죠 못한 일에 대해 엄청 깼어요. 그 불러다 놓고 정확하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깨고 대신 그게 살벌하게 깨서 얘가 힘들게 깬 다음에 걔를 다시 챙겼죠.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그럼 얘는 발전한 모습 보이면 거기서 칭찬할 때 또 열심히 칭찬해주고 또 얘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더 했어요. 야근도 그 더 해가면서 자기가 추가적인 에너지를 쏟아내가면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 질투 아우 이쁘다가 빵 깨지는 걸 옆에서 보면 뭐 저렇게까지 깰 건 아닌데 싶다가 야, 괜찮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 이어지게 결국에는 와. 해놨고 사실은 지금은 뭐 둘 다 연차가 이제 좀 되니까 서로 이제 깨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분들이 안 주더라고요. 사실 그 둘은 같은 취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굉장히 합이 잘 맞고 따로 그 취미를 하려고 같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해가 된 거죠. 막 아, 쟤만 챙기고 둘이 워낙 그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했어요. 질투가 한 방에 없어지게 너무 그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복잡한 일이라고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서로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이 회사에서 둘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은 좀 있네요. 근데 이게 힘들다고 보기에는 그냥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제가 겪었어요. 그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 어떤 상황을 팀장님하고 멀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질투가 해결되느냐 안 돼요. 안 돼요. 네, 뭘 해도 어차피 이미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방법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든지 말든지 내 방식대로 일을 하고 거기 일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음을 자꾸 인지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저게 좋은 솔루션일 수 있어요. 일맥상통하는 게 업무적으로 본인이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위축되지 말고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셔야 돼요. 네네네. 그렇군요. 어쨌든 일적으로만 확실하게 해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일하러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그렇죠. 일이 잘 되면은 1차적으로 블레임할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을 묶어보면 굳이 노력해서 멀어지지는 마라. 안 와도 되죠. 안 와도 되지만 일은 확실하게, 하고. 네. 그리고 부장님이 나한테 챙겨줄 만큼의 일을 보여주는 거죠. 성과를.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얘기를 묻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간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일만큼 확실히 하고 일이 너무 잘해서 부장님이 되게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게 아마 더 가깝지 않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뭐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뭐 더 좋아하고 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 조직에서 오래 살고 싶고 나중에 그 밑에 그 질투하는 사람들 쫙 위로 올라가려면 챙기긴 해야 돼요, 나중에는. 아, 그렇군요. 나중에는 피플 매니저로. 그렇죠. 나중에는 챙겨야 돼요. 본인도 리더가 관리자로 관리자로 올라가면 그때는 독고다이로 할 순 없으네요. 아,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참 회사 생활. 아, 알겠습니다. 33세 남자 직장입니다. 직장을 다닌 지 6년이 됐지만 저 이후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제가 막내입니다. 와. 6년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유는? 아이, 목마르네. 성훈아, 물 한 잔만 갖고 와봐. 네, 여기 물 있습니다. 아, 근데 신문이 어딨지? 야, 성훈아, 신문 어딨니? 여기, 신문 대령입니다. 아, 서류를 뭐부터 봐야 되더라? 야, 성훈아, 서류 이거 좀 정리 좀 해봐. 예, 날짜 신으로 배려됩니다. 아, 여기 있었는데 어딨지? 청소맨 출동! 그래 아, 진짜 상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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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에 두세 번 저의 이름을 부르며 일을 시키는 부장님. 처음에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다 들어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부하라도 되는 듯 저를 부려먹습니다. 부장님 뒤치다거리를 하느라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해 매일 불이 꺼진 사무실에 앉아 수당도 안 나오는 야근 중입니다. 업무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부장님의 부탁, 아니 명령.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네. 책상 정리까지 시키시고 이거는 정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슬레이버리 서비스. 예. 정말 거의 그 수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런 사람이 그러게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있으니까 고민 상담이 왔겠죠. 이러다가는 진짜 직장에서 큰일 나. 블라인드 바로 올라와. 네. 그쵸? 네. 네, 요즘 블라인드 정말 뭐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시시하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감도 안 잡히는데요, 이거는? 이거를 근데 6년 동안 해오셨다고 하니까 6년 동안? 네.
어떻게 단칼에 끊어낼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우리가 뭐 상담을 해주는 것보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직을 추천드립니다. 예, 결국은 그게 답이겠지만 네. 아, 6년 동안 일한 거에서 단서를 받았어요. 이게 뭐 몇 개월 동안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고민이면은 야, 이거를 어떻게 해봐야지라는 고민을 그 정도 시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년은 직급이 한번 바뀌어요. 근데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떠나기 싫은 회사에 대한 애정보다는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워서 이 사람은 그냥 그게 당연히 당연한 건지 아니면 훈련된 거예요. 예. 그 팝로프의 개처럼 네. 네.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된 상태라서 이거는 본인 자체적인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이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고는 여기서 헤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드네요. 근데 만약에 제 가정대로 이렇게 이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어떻게든 이걸 끊어내고 싶다면 전속 배치. 그렇죠. 전속 배치가 정확히 뭔가요? 뭐 아, 이동을 하는 거죠. 조직을 옮기는 거죠. 네. 다른 뭐 팀이라던가 네. 뭐 다른 직무를 맡는다던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너무 시켜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마추어일 것 같고 네, 이제 그렇지. 내 이제 커리어상에 네.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계속 설득을 해야 돼요. 아예 대놓고 그렇게 가면 그 조직에서도 얘 거기서 못 버티고 오네야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그분은 거기 가서도 그게 낙인이 찍혀버리거든요. 네, 네. 그렇지 말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네. 다른 팀에서 좀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좀 설득을 계속 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퇴사는 되게 극단적인 그렇죠. 선택이고요. 그렇죠. 네. 네, 정말 그 주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다른 팀을 알아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직무적으로 나는 정말 커리어상 이 직무가 맞다 하면서 계속 왜냐면 6년 동안 일했잖아요. 맞아요. 해당 팀장과. 근데 만약에 나 여기서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팀장 입장에서는 이제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 사연 주신 분이 배신자가 되는 거고 아니 뭐라고 이게 나는 너를 믿어서 시킨 건데 너는 이게 힘들다고 해? 뭔가 서운할 테고요. 네. 그렇다면은 다른 팀에도 뭔가 안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나는 3개월 안에 하극상 일어났을 것 같아. 네. 모니터를 깨던 뭘 깨던 하나 날아갔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되게 착하신 분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희 주제가 거절의 기술이기 때문에 싸움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 거절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아 정말요? 네. 만약에 이게 초반에 얼마 시간이 안 지났는데 계속 이렇게 했다면 저는 네. 거절이 아니라 뭔가 대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뭐 대화를 어떻게 시도할지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이고 야 성우야 내 책상이 너무 더러운데 청소 한번 해봐라. 아 네 해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아, 네. 네. 벌써 잡혔는데요? 네. 저 이러면 그 맨날 시킬 것 같은데요? 아니 먼저 해드려요. 아, 예. 해드린 다음에 일단 하시죠. 예, 한 다음에 아, 부장님 잘하네. 어 왜? 예 부장님 제가 그 뭐 당연히 해드리는데 그 제가 지금 업무도 이렇게 있고 아예 예. 연필을 거기 꽂으면 안 아, 되지. 네. 여기가 맞네요. 어. 네. 그런데 부장님 네 연필을 꽂는데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제가 업무도 많고 그래. 또 부장님 개인적인 일인데 회사에서 저한테까지 이런 걸 시키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네. 야 사문아 성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그 짬밥에는 그런 것부터 하는 거야. 진짜? 와 최악이다 진짜. 아, 미쳤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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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대화를? 이럴 경우에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네. 바로 그 조직 책임자, 뭐 팀장님이 됐던 찾아가서 이제 면담을 해야 되겠죠. 아... 근데 이거는 그 시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고요. 네. 근데 이미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거절하고 대화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병이야. 네, 진짜 병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영향력 있는 부장님이실 거 아닙니까? 계속 어떤 일종의 터줏대감 같은 그렇죠. 6년이 넘게 계속 계셨던 분이니까 뭐 여기서 어떤 트러블을 일으키면 오히려 더 본인의 그 평판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정말 조직을 옮기는 게 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조직을 뭐 그 어떤 이유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정도의 어떤 부장님의 어떤 시니어리티와 어떤 케이스를 봤을 때는 여타의 다른 조직에서도 이분의 악명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는 바 네. 결국은 저분 때문에 다 알죠. 멀쩡한 애 하나 만들었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고요. 네. 잘 왔다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라고 새로운 조직에서 예,
어떤 격려와 네. 용기를 받을 수 있다. 네, 실제로 않을까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뭔가 주변에서는 아, 저 사람은 진짜 고생하고 아, 동정. 네, 네. 뭔가 일을 정말 어떻게든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 저는 저 커리어를 위해서 이쪽으로 더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 알아요. 다른 물론 이 부서의 팀장만 모르고 다른 부서에서는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이 힘들어서 이동하는구나. 그래, 일 열심히 했으니까 빨리 받아서 우리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더 옮길 때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당 조직 직책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거야. 이런 부장 하나 잘못 떠맞아가지고 멀쩡한 애들 다 이쪽 저쪽으로 다 도망치고. 슬픈 거는 그런 부장님은 또 그런 조직 책임자한테는 또 굉장히 또 잘합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않고요. 아, 오히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진짜. 네. 뭐냐면 직책자의 과거에 선배나 사장 맞아요. 뭐 이런 케이스다구나. 아, 너무 지금 음모론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아니, 음모가 예.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이라니까 진짜. 아 그렇군요. 이런 데서 거짓말 안 해요. 예.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는 네. 아 이거 어려운 조직이야 대가 볼 때.